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의리를 지켜주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네. 시장도 반등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독보적으로 반등을 했고 그게 전 세계 지금 나스닥 선물까지 우리가 올리는 거 아닌가? 이끈 것 같아요. 생각이 들 만큼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처음에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랑 미국 선물 마이너스였는데 예. 이게 미국 선물이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간 느낌이 아니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전환하는 느낌이었고 예. 뭐 독보적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홍콩 시장까지 두 군데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만도 오르긴 했지만 뭐 좀 독보적인 시장이 아니었나 그런. 이게 올해에 좀 이게 스타트가 좀 한 해를 좀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시장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홍콩 시장 올해 내내 좀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 좀 차별화된 모습. 홍콩 시장. 네, 중국 내에서는 이제 홍콩 시장 이렇게 좀 보입니다. 중국에서 특히 중국은 이제 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네. 홍콩 시장이 특별히 좋은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일단 그동안 좀 저평가됐던 부분. 예. 뭐 항셍지수 차트 보시면 되게 못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약간 동양의 나스닥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다 그 동네 있죠. 예, 원래는 텐센트밖에 없었어요. 네. 모든 인터넷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다 나스닥. 예, 미국으로 뭐 뉴욕이나 나스닥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새로 상장하는 거는 홍콩으로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이 홍콩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 홍콩 그 인권 문제로 인해서 홍콩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예. 홍콩의 그런 금융 허브가 무너질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네. 뭐 매력적인 기업이 있으면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는 올랐다는 말씀 지금 간접적으로 잘 전해주셨고 중국에서는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 하면 그러니까 뭐 지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셍 테크 지수가 4.36% 올랐거든요. 네. 뭐 항셍 지수가 2.15% 올랐고 나머지는 뭐 좀 평이했지만 이게 중국 최근에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인민은행이 네. 갑자기 긴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놀람이 있었습니다. 영 레포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예. 그게 단기 유동성 자금을 조절하는 7일물로 조절하는 건데 이게 그 만기가 되는 것보다 발행을 줄였던 게 지난주 후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억 위안 만기가 있었어요. 뭐 되게 작았죠. 근데 네. 1000억 위안 발행을 했어요. 그 얘기는 980억 위안 순 발행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똑같았습니다. 20억 위안이 만기였는데 1000억 위안 발행을 해서 980억 위안을 순발행을 해서 네.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예. 이러면서 어쨌든 조금 숨통을 트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15금리라고 하죠. 15금리 그 보면은 11시에 이제 고시를 하는데요. 중국 시간으로 오버나잇 1일물 금리가 한 그리고 14일물 금리가 한 0.5%씩 빠졌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7일물 금리가 한 0.12% 오르면서 3.194, 3.2에 근접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오버나잇과 14일물이 떨어지면서 약간 유동성 걱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금요일에는요 또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SLF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것도 사실 저도 좀 처음 본 건데 스탠딩 랜딩 퍼실리티라고 해서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하더라고요. 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루머가 있어서 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는데 네. 인민은행이 공식 위챗을 통해서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 허위 유포를 한 사람을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 처벌을 공안에 좀 요청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인민은행은 공식 위챗이 있나 봐요. 네, 우리 뭐 보면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 뭐 있듯이 예, 이렇게 위챗 계정으로 발표한 거고요. 예. 이게 그
7일물 금리가 3.2%더라고요. 영 레퍼는 2.2%거든요. 네. SLF가 이게 뭔가 해서 저희 이제 한정수 위원이랑 권영빈 위원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15금리의 상단 역할을 한대요. 예. 3.2%가 영 레퍼는 2.2고 왜 그러냐면 영 레퍼는 인민은행이 자기가 얼만큼 그 유동성을 풀 건지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예. 이자를 받고 이런 건데 예. 이 SLF라는 거는 5대 국영은행이랑 그 시범 선정된 민영은행이 신청을 하면 네. 빠른 승인을 해서 웬만하면 당일날 그 지원을 해준대요. 그 대신 1% 비싼 거예요. 지준 못 맞춘 은행들이 급전 쓰는 그 금리군요. 약간은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상단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저 급전 쓰면 되는데 시장에서 그보다 높은 금리를 조달은 안 할 거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단이 되겠죠. 상단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네. 게 있었다. 그동안 잘 안 쓰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금리를 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거 상한을 올린다는 얘긴데 예. 이렇지 않는다라고 금요일날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겠죠. 과연 시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유동성 조절을 하겠느냐라고 예. 좀 고민을 해본다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어쨌든 유동성 우려가 축소됐을 때 가장 강하게 반등했던 곳이 어떤 홍콩 시장이었고 예. 그 중에서도 항셍 테크 지수였다. 강하던 애들로 다시 몰렸다는 거고요. 또 예. 오늘도 이제 특징적인 건 이제 남아 자금이라고 하죠. 본토에서 홍콩으로 내려가는 자금이 오늘도 한 130억 홍콩 달러. 네. 굉장히 큰 금액이 오늘도 남아 자금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 밖에 이제 뭐 좀 기업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상해 국제공항이 한가를 가고 시티즈 면세점이 4% 올랐는데요. 되게 좀 엇갈린 운명이에요. 이 말은 코로나 확대되면 생기는 일입니까? 그게 이제 그 면세점의 그 건물주와 예. 그 세입자의 좀 엇갈린 운명인데 건물주는 하한가, 예. 세입자는 올랐다고요. 네, 왜냐하면 2020년에 면세점 임대비용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 인천공항에 그런 이슈가 있죠. 아, 좀 깎아주라. 네, 그거를 임대비용을 11.56억 위안으로 이제 예, 대폭 하향 예. 조정 합의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7년에 한 22억, 예. 2018년에 한 37억, 2019년에 한 52억 위안 정도 됐는데 이거를 11억 정도니까 상당히 깎아준 겁니다. 이러면서 국제공항은 하한가, 이제 면세점은 4% 정도 올랐고요. 예. 향후에는 이제 국제 여행객 수에 좀 비례해서 책정하는 걸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정도 좀 움직임이 있었다. 좀 볼 예. 필요 있겠습니다. 뭐 내일 어쨌든 또 특집 글로벌 라이브 또 박석중 의원님 나오시는데 네. 뭐 약간 유동성에 대한 우려 좀 과했다라는 얘기 좀 해주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생각이 궁금한 것인데 네. 15금리고 뭐건 다 중국 당국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5금리를 올린 건 아무래도 중국 당국이 뭔가 유동성을 굳이 당장 조절은 안 하더라도 경고 사인을 좀 주고 싶은 것 같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 SLF 금리를 올린다는 루머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건 네. 왜 자꾸 그런 소리에 그러니까 시장이 겁먹잖아. 그 우리 아니라니까. 에이, 우리 애들 누구야? 이제 이런 느낌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 경제 지표 참 있었는데요. 예. 그 월초니까 이제 PMI 나오잖아요. 예. 그 어제 1월 이제 국가 통계국 PMI가 나왔는데 제조업이 51.3, 비제조업이 52.4 나왔는데요. 네. 이게 다 전일보다 좀 낮게 나온 거고요. 1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오늘 나왔는데 51.5 나왔어요. 음흠. 이게 다 전월보다 한 1, 2포인트씩 다 떨어졌는데 예. 뭐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확진자가 없던 국가에서 확진자가 네. 이제 100명씩 나올 때 지금 다시 좀 주춤해졌습니다. 4, 50명대로. 이런 영향이 좀 있었고 오히려 이게 잘 나오는 게 좀 두렵습니다. 너무 경제지표 잘 나오면 긴축 우려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게 전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은 오늘도 뭐 특별한 주목할 만한 소식은 없습니까? 뭐 1%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요. 선물이 그 증시가 거래되고 예. 있죠. 예. 근데 유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보다 연간 그 YTD라고 하죠.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유럽은 참 안타깝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오르고 있네요. 예. 미국은 지금 뭐가 이슈입니까? 미국은요. 아무래도 네. 여러분들 게임스탑 이야기. 예, 게임스탑 얘기를 좀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이미 그 서학개미들이 그 거래량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이미 어마어마해졌어요. 어마어마해졌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팩트를 다루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오늘 좀 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스탑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이 다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스탑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 그리고 네 가지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아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아 저런 상황도 있구나라고 하셔야 뭐 내가 좀 그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각기 다른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원래는 이제 제 생각에는 한 여섯 가지 입장 정도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무관심인 분들, 하나는 뭐 공매도 진영,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한 네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계속 팩트가 쏟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고민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사실 지난주 나와서 조금 그 단편적인 주가 상승 사태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좀 반성한 의미로 주말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그 해프닝이 아니라 네. 뭔가 좀 묵직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 현상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효석 팀장님도 많이 다루셨고 또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김단태님 그리고 예. 또 슈카월드도 원래 제가 편집본 보는데 라이브를 봤어요 일요일 날. 그리고 오전에 권순우 기자님도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는 제가 옆집에 불이 난 화재 사건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화재 사건이 아니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에요 이거는. 전쟁이고요. 왜요? 왜요? 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에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있었어요. Occupy Wall Street. 네, 2011년이고 예. 그리고 요즘 우리 청와대 청원에 이제 공매도 금지 청원하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비폭력 저항이라면 지금 요 게임스탑 사태는 저는 무장봉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고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입장이신 분들은요. 감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민혁명군이다. 이게 이제 그동안 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개미들의 저항이죠. 그래서 사회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2021년 10대 사건이 이미 첫 번째가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헤지펀드, 월가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개미들의 좀 극렬한 저항이죠. 뭐 그래서 유통 주식을 뭐 140%를 공매도 하고 멀쩡한 매수 버튼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은 좀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분들의 입장이 이거잖아요. 난 잃어도 좋으니 절대 팔지 않겠다.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란 증거고요.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시각이신 분들도 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시민 혁명군이고 전쟁이란 얘기는요. 총알이 날란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누군가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서는 결국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칩니다.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조리함을 알리고 좀 고치게 된 계기가 된 건 좀 높이 평가하지만 예. 하지만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시민군에 참여하라고 부추기는 건 저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 그들이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예. 하나 만에 하나 좀 약간 지도부격인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보면 그분들이 새로 참여한 분들을 좀 총알받이로 두고 본인들이 안전하게 철수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본인들 지분도 좀 팔았던 것 같던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욕한 헤지펀드나 다름없는 나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가 아닌 사회 현상화 만드셨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의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종의 이게 이제 사회 운동. 으로 네. 받아들이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 있고 네 가지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용병이에요 그냥.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용병인 거 제 생각보다도 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주가가 움직이니까 예. 돈을 벌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신 분들입니다. 음흠. 자본주의에서 이걸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뭐 네. 개인의 선택으로 이게 어찌 됐든 그렇겠죠. 그쵸? 우리도 예. 우리 서학개미 일부도 여기 거래 많이 참여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 규모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내 돈 내 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배시라는 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한국인들아 제발 홀드 좀 해라. 아, 우리는 가서 조금 먹고 빠져 나오는 그러니까, 모양이죠. 예, 우리는 시민군인데 너네는 뭐냐 이런 조금 달갑지 않은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실제로요 예탁결제원에서 집계한 그 게임스탑 결제 금액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29일자 결제 금액 이건 26일날 거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총 이제 1억 3,968만 달러라서 테슬라를 제치고 1등이 됐는데 보면 4,286만 달러 매수. 9,682만 달러 매도. 그래서 이제 한 5,396만 달러 순매도로가 나왔고요. 미리 사갖고 있었던 주식 이번에 팔았다는 뜻이죠? 뭐, 우리가 저희가 인지하기 전부터 이거를 뛰어드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격에 파셔야죠. 그럼 언제 팔아요? 근데 이제 그 27일 거래를 또 말씀드릴게요. 네. 27일 거래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오늘 결제가 됐으니까 거래
규모가 왕창 늘었습니다. 예. 3억 2,101만 달러 매수했고요. 3억 947만 달러 매도했습니다. 예.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뭐 이렇게 되면 한 6억 달러면은 뭐 한 거의 7천억 가까이 지금 거래를 한 건데요. 예. 1,154만 달러 순매수를 했고요. 이게 보면요. 26일 거래에 4.5배고요. 이제 27일 날 2위 거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보다 거래량이 4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날은 우리 한국인들도 단타에 뛰어들었다. 엄청나게 뛰어들고 계신 거고 예. 이게 보면은 2위 테슬라보다 4배나 많은 거래량을 거래를 지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이렇게 용병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이 용병이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약간 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혁명군이 많으시고요. 네. 근데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용병이 많으시기 때문에 서로 아 이런 상황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겠죠? 좀 그런 예, 예 그런 예.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입장은요. 좀 걱정하는 어른들입니다. 걱정하시는 어른들.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 시기에도요. 말리시는 부모님들이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좀 다칠까 봐 걱정하시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겠죠. 전문가들이 좀 매매를 말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분명한 거는 누군가는 다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시민군이시건 용병이시건 좀 서학개미 분들은 좀 그러게요. 안전하게 무사귀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뭐 분명한 목적 없이 네. 엉겹결에 참여하지는 절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적이 분명해서 나는 이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건 인정하고 또 내가 기민하게 자신이 있어서 나는 이게 뭐 폭탄 돌리기 하다가 나올 자신이 있다. 나는 그 선수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네 번째 입장도 있습니다. 이건 전쟁터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누구 편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사는 집으로 오발탄이 날아오는 거죠. 최근에 다른 주식들 내리는 게 이제 그런 영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을 겪는 거에 대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도 당연히 또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것들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사회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입장이 다르시고 이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각자 다 이유가 있는 만큼 좀 한쪽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좀 입장이 다르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공매도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왜 이제 붕괴를 하는가 공매도에 대해서 예.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면은 주식이요 적정 밸류에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은 언제든지 있는. 네. 그리고 내 주식이 오버슈팅 됐을 때 팔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럼 너무 좋잖아요. 갑자기 내 주식이 상한가 몇 번 쳐서 팔고 나오면 땡큐인데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오버슈팅 그렇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시는 분을 작전 세력이라고 하고 네. 그분들은 이렇게 막 좀 콩이 섞여 있는 되게 영양밥을 드시러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보시면은. 그 공매도는요 좀 달라요. 유통 물량의 140%를 공매도하면요 가격이 내려가면 로스컷에 로스컷을 부르고 로스컷에 로스컷을 부르면서 굉장히 합법적으로 시세를 언더슈팅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설명 중에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맞나 싶다가도 어떻게 유통 물량이 100주인데 공매도는 140주를 나올 수 있지? 뭔가 조사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지요. 저도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게 될까 상상을 해봤더니 글쎄 저는 이게 저는 예를 들면 그래서 두 주가 상장돼 있다고 쳐봐요. 네. 두 주가 그러면 두 주 중에 한 주를 누가 그냥 두 주를 누가 갖고 있는데 네. 야 니들 안 팔 거면 나한테 그 주식 빌려줘 네. 라고 하면 두 주를 다 빌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팔죠. 그럼 누군가가 두 주를 사겠죠. 네. 그런데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또 산 분들한테 그거 안 팔고 갖고 계실 거면 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또 빌려줄 수도 있겠죠. 아, 뭐 이런 그러다 쪽으로... 보면 상장 수식은 두 주인데 네. 뭐 시장의 공매도는 네 주가 나와 있네. 이제 이런 식도 가능한 거라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가 보다라는 네. 생각을 했죠. 그러면 네. 뭐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건 공매도를 회수하는데도 순서 지켜야지 회수가 되는 뭐 이런 아수라장이 지금 이게 아수라장이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상승 국면하고 하락 국면의 메커니즘이 다른 게 뭐냐면 자 어쨌든 뭐 작전 세력이더라도 이렇게 막 올려놨을 때 팔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예. 막 급등했던 주식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거를 매도하고 싶은 에너지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누구나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예, 사람들도. 예. 근데 이게 망가뜨린 주식이 올라오는 에너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환매수하는 시기와 그게 너무 쉽다는 거죠, 사실.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사실 망가진 주식을. 예. 그거를 살살 사서 갚는 거는 좀 쉽기 때문에 이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음흠. 그리고 또 이게 대형주는 있을 수 없는데 네. 이런 작은 주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공매도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다 좀 손보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하지 말게. 그러니까 이대로는 아니게. 그러니까 어떻게? 글쎄요. 이게 일단은 미국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게 내가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도 빌려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죠. 자동 동의가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주식을 내가 마음대로 내 허락 없이 빌려가는 건 안 되고. 네. 다만 증권사의 신용으로 혹은 뭐 증권 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후에 그럼 산 주식에 그 빌린 돈만큼은 담보로 가져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담보권과 함께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권한도 같이 날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또 이게 보유자가 달라 그러면 갚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건지 그런 거면 되게 금방 해결됐을 텐데 굳이 매수를 안 하더라도 달라고 하면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풀에 있는 다른 주식을 줍니다. 예. 그러니 모든 이제 운동화가 다 265에 똑같은 하얀 운동하면 주식이 그렇잖아요. 그럼 니 신발 내 신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돌려달라고 네. 한꺼번에 하면 네. 해결될 문제는 혹시 아니었는지 이런. 모든 주주가 다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펑크는 나죠. 예. 네. 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 않아도 그냥 네. 하는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좀 그런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좀 예. 상승과 하락의 메커니즘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럼 자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쨌든 이게 변동성의 좀 요인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보시면 지금 나스닥 100은 막 1%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모르죠 또 오늘 장주 금요일날 보면 상승과 하락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뭐 게임스탑이나 AMC 보면은 향후 이제 시민군의 활약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제 요새 은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분들 입장이라면 전선이 다변화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이유는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오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거의 뭐 세계사를 넘나들면서 뭐 네. 그래서 만약에 자꾸 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좀 활약이 좀 분산될 수 있다. 뭐 제가 뭐 누구 편인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네 가지 입장을 그러게요.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면서 일단 멀빈 캐피탈은 항복을 했는데 약 14조 원 정도 그 뭐지 자산 가치 갖고 있는데 이번에 53%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고 1월에. 예, 예. 그리고 시트론이라는 데가 또 금요일 날 저희 시장을 긴장시킨 장본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 금요일 장중에 중대 발표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관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파산 아니냐. 우리가 예. 이렇게 하면서 금요일날 빠졌었는데 그 중대 발표가 정말 웃겼는 게요. 다시는 숏 리포트를 발표하지 않겠다. 착하게 살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대표가 예. 어떤 사람이었냐면 게임스탑이 한 $39까지 올라왔을 때 완전히 개미들을 깔보는 그런 그 선전폭을 한 사람이에요. 네네. 이건 적정 가치는 $20인데 지금 사고 있는 니들이 얼마나 호구인지 보여줄게. 지금부터 공매도 시작이야. 막 이런 영상을 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예. 완전 백기투항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그 뭐 타겟 리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오늘 공매도 되게 많은 종목이 올라갔는데 의외로 개인 매수가 아니라 기관 매수랑 외국인 매수였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좀 그 공매도로 눌려 있는 주식들이 올라오는 건 좀 이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좀 헤지펀드들이 좀 스스로 좀 중소형주 이렇게 제2의 그런 뭐가 될 만한 것들은 쇼커버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예.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여기도 확전입니다. 화력을 다 충전해서요. 공매도로 오히려 지금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하죠. 새로운 또 세력이 공매도를 치고 있다고 해서 야,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조금 이게 어쨌든 시장이 계속 노이즈는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좀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번 조정만 좀 잘 극복을 해보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인민은행은 되게 중요한 이슈였죠. 그런 거 보면 예. 페드의 유동성 이슈가 진짜 시장의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고 이런 일시적인 헤지펀드가 사실은 거대 뭐 그런 자산 블랙락이나 뭐 이런 거대 자산 운용사가 아닌 만큼 아니면 네. 리먼 브라더스급의 큰 그런 주식 그 증권 회사가 아닌 만큼 이런 아주 작은 좀 일시적인 수급 이슈는 좀 견디고 넘어가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찌 보면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고 가는 건 필요할 수도 있었으니 이번 조정만 좀 잘 극복해 보면 또 좋은 시장 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지난 하루 좀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
로빈후드라고 하는 곳에서 매수 버튼 못 누르게. 그거 관련해서 되게 소름 돋는 사설들이 많이 있죠. 뭐 이게 돼 이제 이런데 한쪽에서는 저게 이제 개인들이 사면 돈을 크게 잃는 이른바 큰 손들의 로비를 네. 받고 한 일이다. 네. 저거 제대로 조사해봐라 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그쪽에서 해명하기에는 이 특정한 주식이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무슨 뭐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돈 뭐 누구 돈으로 하겠냐 회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매수를 못하게 했다. 뭐 그런 해명도 가더군요. 제가 우리나라랑 제도가 많이 다르구나. 예, 왜냐면은 느꼈죠. 뭐 미국의 그런 제도를 정확히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변동성이 커진 종목은 증거금 100%로 묶어버리잖아요. 미수를 못하게? 미수도 못하고 신용도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예. 사실은 고객이 예치한 예치금 내에서 사고 파는 거를 결제를 못 시킨다는 거는 그게 증권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예. 아마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그 청산소라고 하나요? 예. 클리어링 하우스? 거기서 그걸 책임지는 아마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종목을 증거금 100%로 안 묶는 거 신용은 묶었는데 아마 미수는 내버려 둔 게 아닌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도 미수도 막나요? 막아요. 변동성이 커진 변동성이 종목은 예. 예, 변동성이 일정 부분 이상 커지면 네. 신용 미수 다 막힙니다. 그러면은 사실 증권사는 그냥 고객이 맡겨 놓은 예치금 내에서 미수도 막는 미수도 막아요. 예. 미수를 못하는 종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LG전자도 상한가 가는 그런 시기에 변동성이 큰 거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미수가 막히죠? 그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도 미수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이 프로는 너무 네. 아는 게 뭔지 뭐 조금만 들어가면 모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그냥 웃으면서 듣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장희성 선임 매니저께서 하신 말씀 이게 그냥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요즘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이 저간에 흐르는 문제가 네. 주식시장의 특정 종목의 주가로 표출된 거니까 이걸 사회현상으로 좀 바라보고 고민하자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즐거운 줄만 알았더니 멋있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셋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